아마도 묵자가 생각한 겸해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일 것입니다. 옛날 어느 마을에 아무도 돌봐줄이 없는 장님과 안진뱅이가 살았습니다. 매일 장터에서 동량을 하러 다니며 겨우 연명했지요. 어느 날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도 않는 곳에 앉아 아무런 소득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장님을 본 안진뱅이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낍니다. 그리고 장님에게 이야기합니다. 여보게, 나는 이동이 불편하지만 앞을 볼 수 있고 자네는 볼 수 없지만 걸을 수 있지 않은가? 자네가 나를 업어주고 내가 안전하게 길을 안내하면 어떠한가? 장님은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. 그렇게 장님은 안진뱅이의 발이 되고 안진뱅이는 장님의 눈이 되어주었습니다. 결국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이는지 볼 수 있는 안진뱅이와 빠르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님 덕분에 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장님과 안진뱅이는 서로를 도와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된 것이지요. 묵자는 이런 상황을 겸상에 교상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.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면 서로에게 이익을 주게 된다라는 뜻입니다.